예.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요, 송영길 대표가 오늘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 자리에서 논란이 일만한 발언 하나를 했습니다. 송 대표는 일단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일단 송 대표의 발언을 가감 없이 길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그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필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 현장이 되어 있으니 그게 정확히 시간대가 맞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런 재난 현장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만나보셨던 송 대표의 그 발언을 바로 그냥 글자로 한번 옮기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필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이런 공사 현장, 그게 시간대가 맞아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버스 운전사가 본능적인 감각으로 엑셀을 밟았다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발언, 장혜철 평론가님. 일단은 저 버스 운전하신 분도 피해자입니다. 이게 광주시청에서 또는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디테일하게 이런 공사 열리면 당연히 그 공사장 주변에서 버스 정류장 옮겨놔야 되는 것, 이런 조치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났고 사망자가 무려 9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의가 그게 아니었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 중대한 참사 앞에서 이런 말실수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사고의 책임을 버스 운전기사 한 분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아주 나쁜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었을 때 더불어민주당에게 내년 대선까지 계속해서 당대표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본인이 인천시장 할 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과 관련된 구설수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당대표 되고 나서 참 국민들 어이없게 만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말실수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기러기 부부 이야기하면서 남자는 술 먹다가 돌아가신 분들 생기고 여자는 바람나서 가정 파탄나고 이런 비유를 쓰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 정도 기러기 부부에 대한 막말을 국민의힘 의원이 했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아마 출당 조치 내려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그 발언도 그냥 어떻게 퉁치고 넘어가시더니 다시 한번 이 사망자 9명 나온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버스 운전기사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돌리는 망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과연 송 대표가 민주당 내부에서 징계를 받겠습니까? 공식 사과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리 당대표라도 실언을 했으면 국민 앞에 또 많은 피해자 앞에 아주 정중하고 엄숙하게 사과를 하시는 그 정도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도 이번에는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네. 곧바로 송 대표가 해명, 설명을 했는데 버스 기사를 비난한 게 아니라 이런 위험한 건물을 버스 정류장 앞에 방치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 영상 같이 만나보셨으니까 이 해명 납득되십니까? 저는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 버스 기사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 물론 어떻게 그렇겠죠. 하면은 좀 피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얘기가 많아지려면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당 대표로서 조금 더 이렇게 말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실수라고 봐요. 그렇지만 어제 있었던 그저께인가요? 윤석열 전 총장이 김대중 도서관에 가서 쓴 방명록에 쓴 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예컨대 이거예요. 정보와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기. 여기서 지평선이라는 게 뭡니까? 지평이죠. 예. 그리고 성찰이 아니라 통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어떤 이 누적된 실력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본인이 사과를 해야죠. 오히려 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에 가서 얘기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대중 도서관에 가서 윤 전 총장이 썼던 방명록의 글이 송영길 대표의 이 발언보다 더 김관욱 교수님 보셨을 때 문제다.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도하 변호사님. 김관욱 교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는 버스 운전자가 본능적 감각으로 악셀을 밟았다면 살아날 수 있는 상황. 이러면 이 버스 운전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배려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 본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어요. 그럼 민주노총 그 본부는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문장을 제대로 못 읽어서 성명까지 냈을까요? 민주노총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피해자한테 또 2차 가해를 하는 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송영길 대표가 명확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평선을 여신, 저는 여신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지평과 지평선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학자들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언어학자가 분명히 아닙니다. 국어 전공도 아니고 언어 전공도 아닌데 이 지평선을 여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신은 잘못된 게 맞아요. 이렇게 그 높임말을 잘못 쓴 건 맞지만 지평과 지평선 충분히 이게 가능한 거고 의미가 조금 다른데 지평선도 충분히 맞는 의미다라는 얘기를 해석을 들었고요. 통찰과 성찰, 성찰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전에 확실히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한테 한번 물어보신 건지 이 부분을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비문이 있는 건 맞아요. 여신 이런 알겠습니다. 표현은 잘못 쓴 게 맞습니다. 이다 변호사님 정면 보고 말씀하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가운데 김경진 의원님이 좀 난감하셔서요. 아, 예. 죄송합니다. 김관호 교수님 예,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성찰이라는 거는 반성적인 자세에서 보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지혜로운 어떤 통찰력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성찰 여기 김대중 대통령 보러 반성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지평선은 지평선이에요. 지평이 새 장을 열었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좀 그 정도 수준에 있는 분이라 그러면 신중하게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지금 소영길 대표 뭐 이 운전기사 얘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솔하게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본인의 의사와 달리. 예. 결국에는 이런 얘기들이라는 것이 뭐 본인의 의사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었을까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예. 하는 거지만 이런 방식으로 또 해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굳이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김경진 의원님만 발언이 없으세요. 오늘 제일 야당에서는 이게 송 대표의 말이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2차 가해다 라는 말을까지 오늘 야당에서 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방송 나와서 평론하고 국회의원 해보면서 몇 번 구설에 시달려 본 적이 있거든요. 곰곰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했지 이제 후회되는 대목이 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국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 그냥 큰 틀에 저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대표를 국어 국문학자로 뽑은 건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감을 뭐 국어학자 뽑는 거 국어 시험으로 뽑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큰 틀에서 저 사람이 당과 국가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인지 이 심기와 이 사람의 정신과 철학을 보고 지금 뽑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송 대표 말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될 만한 구석이 있고 조금 그런 대목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혼내고 그냥 보시 마시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윤 총장도 제가 보기에는 박명록이에요. 아니 고시까지 합격하신 양반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보면. 근데 그 우리가 그것 보고 국민들이 40% 가까운 지지를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예. 그 사람이 심기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 때 거기에 대차게 수사했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 때 대차게 정권에 대항해서 수사했던 그 심기를 보고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큰 틀에 그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송 대표 논란은 뭐 이 말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준석 후보님의 공정한 경쟁 책은 다 읽어봤습니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외교 전략에 대해서 아, 쓴 책인데요. 예. 아이고, 또 이렇게 좋은 선물 주셨네요. 대표님 명필이십니다. 너무 글씨를 잘 쓰셔가지고 제가 위압감을 느낍니다. 드디어 집권 여당의 대표와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났는데 사실 이 나이차 때문에 뭐 삼천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책 선물도 하고 분위기는 꽤 덕담도 오고 가고 훈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 대표 속내는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같은 당대표인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보인다. 이준석 대표가 젊기 때문에 송 대표가 상대적으로 올드해 보인다. 저는 이런 이미지에 머무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청년 정치의 돌풍 그리고 2030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현상을
국민의힘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을 옆에서 강 건너 지금 뭐 불구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보다는 국민의힘이 열매 따고 있는 걸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비교적 젊은 이미지의 이 김한규 변호사를 뭐 정무비서관으로 내정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이준석 돌풍이 시작됐을 즈음에 송영길 대표가 또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을 선임하기도 했고 이번에 국회 연설에서는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송 대표나 이 민주당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에게 자리를 많이 준다고 이 청년 정치의 열풍이 민주당으로 옮겨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장관 시켜주고 청년 최고위원 시켜주고 그리고 뭐 정무 비서관 해준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쓴소리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얼마나 용인해 주느냐. 그 관용, 뭐 똘레랑스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그러한 정신이 민주당 안에 과연 살아 있었느냐. 초선 의원 2030 5명이 조국 전 장관 조금 비판하자 바로 문자폭탄 일어나는데 보호해주는 중진 의원 한 명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쓴소리를 용인 못해주면 특임 장관을 시키든 특임 총리를 시키든 누구를 내세워도 청년 정치가 민주당 안에서는 꼽히기 힘들다는 점, 그 부분을 친문 당원들도 그리고 지금의 지도부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